최근 군내 발생한 성폭력 사건들로 인해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었죠. 성폭력 없는 안전한 국군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가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 기간을 운영합니다. 정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 4주 동안 전군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 기간엔 장병들을 대상으로 지휘관 주간 특별 정신 교육과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등 집중 교육이 이뤄집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성폭력 예방 활동 이행 실태 확인과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해 성폭력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피해자는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나 양성평등 담당관과 상담하고 성폭력 문제의 해결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이나 군사경찰 수사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직접 신고해야 하며 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청원휴가는 최대 60일, 휴직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장은 피해자를 관할 전문 상담관에게 안내하고 휴가나 휴직 등 지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합니다. 또 부대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해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 가해자 분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울러 사건에 대해 판단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대응하려 하지 말고 신고 상담이 접수된 단계부터 전문 상담관의 조언을 받으며 사건에 대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밀 엄수. 부대장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신 조사 담당 부서와 양성평등센터엔 사건 내용을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꼭 가명 처리를 하고 피해자의 의견도 함께 전달합니다. 피해자에게 있어 동료나 제3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신고 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피해자와 함께 찾아보고 상담센터 등 방문이 필요한 곳을 함께 방문해준다면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 예방도 중요합니다. 2차 피해란 성폭력 행위자나 제3자가 피해자나 피해자 주변인에게 정신적 협박 또는 물리적 강압, 사건 축소 또는 은폐 등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 관리 훈령 244조와 국방부 군인 공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 9조에 따라 부대장은 가해자와의 대면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체 접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만약 성폭력 사실을 묵인, 방조, 은폐, 비호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2차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 구성원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부적응자 취급하고 성희롱 사건의 접수 내용을 유포하거나 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는 행위 등이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어 행위자에 의한 2차 피해는 행위자가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거나 조직 구성원들에게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모두 해당됩니다.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폭력 없는 국군을 만들기 위한 이번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 기간. 성폭력 관련 신고는 국방 헬프콜 1303, 양성평등 담당관 1365, 성고충 전문 상담관 1366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